안녕하세요. 역사에서 답을 찾는 한국사기자비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우리 역사에는요,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많은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교과서 속 본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가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큰별쌤 최태성의 무엇이든 물어보훈, 첫 번째 주제는 독립입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3.1운동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결? 자결은 무슨 뜻이죠? 혹시 민족이 스스로 죽으라는 의미로 이해하신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자결, 이 자결은요, 스스로 자, 결정할 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이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 민족 자결주의는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를 논하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이 꺼낸 주장입니다. 뭐 사실 패전국 식민지에만 이 적용되는 내용이었는데, 식민지배를 받던 힘 없는 민족들에게도 역시 한 가닥 희망이 되었죠. 우리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독립의 열망을 지피는 불씨가 된 겁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국내외 민족운동가들도 이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이는데요. 만주에서, 그리고 일본, 뭐 28 독립선언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목소리가 빵 터져 나왔고요. 결국 국내 3.1운동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3.1운동 때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이거 죄는 이거 외국 같은데? 아, 여기요? 여기 외국 맞아요. 네, 여기 한국 아니고요. 여기 미국입니다. 아, 1919년 3월 1일 시작된 3.1운동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요, 신분, 직업, 성별, 나이 등의 구별 없이 도시와 농촌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우리 역사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라는 점이죠.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기가 국내에서만 그친 게 아니고요, 다시 국외로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만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등에서도 만세운동이 이어졌고요. 또 우리 친구가 본 사진, 여기는 미국 필라델피아. 네, 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극기를 들고 거리 행진을 하는 바로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3.1운동의 소식을 접한 미주 지역 한인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이 태극기를 탁 들고 행진을 하면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해결 끝!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왜 국내가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 수립되었죠?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여기서 말할 수 있다. 임시정부의 탄생 비화. 원래 임시정부는 크게 총 세 곳이었습니다. 빠밤. 3.1운동 이후 이 독립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의 서울인 경성,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또 중국 상하이에 각각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래요, 임시정부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하나로 힘을 모으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막 논의 끝에 어디 상하이, 이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중국 상하이였냐? 이유가 있어요. 상하이는요, 조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제히 영향력이 미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 활동을 펼치기가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이때 탄생합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1919년 4월 11일입니다. 이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중에 실력, 양성,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무슨 실력을 어떻게 키우는 거죠? 자, 이 3.1운동 이후에요. 민족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아, 실력, 양성, 운동이 뭐냐? 이건요, 민족의 힘과 능력을 키워서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자! 라는 운동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 이건 뭐 식산흥업, 또 언론, 또 교육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으로 민족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적 자립을 이루자 라고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 뭘까요? 이건 쉽게 말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노 재팬! 이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민족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에 민족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아, 이와 같은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 외에도요, 민립대학 설립 운동, 문자 보급 운동, 농촌 개봉 운동, 뭐 대표 중에 브나로드 운동 같은 거, 이런 운동들이 교육과 문화 방면에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 라는 노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11월 3일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하던데 이날 왜 안 놀죠? 초코파이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날은 어린이날이 아닙니다. 이날은요, 바로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들고 일어난 날이에요. 자, 1929년 일어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바로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펼쳤던 항일 민족 운동입니다. 내가 어른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무엇을 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뛰쳐나왔던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기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이 일본 학생에게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 거예요. 여기에 분노한 이 광주 지역 학생들이 한국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하라!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항일운동을 벌였는데요. 당시 신간회가 이를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항일민족운동으로 이 학생들의 거대한 힘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시작된 11월 3일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기념한 거니까 그날은 초콜릿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조선어학회가 했다는 그 말모의 작전? 말? 말하는데 모의를 줘? 그게 무슨 작전이죠? 근데 말모의? 아, 여기서 말은 이거 왜 하지? 네, 어쨌든 동물,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소리를 내어 이야기하는 언어, 말입니다. 말모의는 그 말을, 그러니까 단어를 모아놓은 것, 즉 사전의 순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모의 사전. 너무 이쁜 단어 아닌가요?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빼앗은 이후에 한국을 일본에 동화시키고자 교과서도 일본어로 만들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죠. 이때 국어는 일본어입니다. 자, 심지어 중일전쟁 이후에는요, 일본어만 쓰도록 강요해요. 자, 이런 일제 정책에 맞서가지고 국어학자들은요, 한글 연구와 보급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쓰니까, 쓰지 못하게 하니까 자꾸 잃어버리고 지워지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사전을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 데 모으는 작업, 이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말모의 작업, 말모의 작전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모의 작전을 통해서 우리말 큰 사전 원고가 작성이 되는데요. 뭐 조선어학회 사건 같은 일제 탄압으로 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요, 광복 이후에 이 원고가 대박! 서울역 화물 창고에서 발견됩니다. 다행이죠. 이거 없앴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이 편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르는 단어 있을 때 검색하잖아요. 맞다 이런 의미구나. 바로 그 출발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 말 모의 덕분입니다. 이 말 절대 아닙니다. 봉오동 전투에서의 그 봉오동 어디 있는 동네인가요? 아, 봉오동? 아, 봉오동이 어디 있냐고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뭐 그런데 아니고요. 이게 참 이게 의외로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던데 봉오동은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봉오동은 어디 있느냐? 만주에 있습니다. 현재 중국 지린성에 있는 지역입니다. 일제 그 가혹한 탄압을 피해서 많은 독립운동가가 만주나 연해주 지역 등으로 이주를 해서 독립운동기지를 만들거든요. 3.1운동 이후에 일제와 전쟁을 통해 이 독립을 이루려는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독립군 부대가 조직이 돼요. 자, 이 독립군 부대들은 국내로 진입해서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으로 일본군이 계속 타격을 입으니까 열받은 거죠. 누가? 일본이. 그래서 1920년 6월 일본군이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이 독립군을 대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인물! 바로 홍범도 장군. 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그리고 이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봉오동 계곡으로 정확하게 유인한 뒤 이야 그냥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봉오동 전투로 독립군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고요. 이어서 일어난 청산리 대첩에서도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봉오동 대한민국 안이 아니라 만주에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우리 독립군이잖아요. 근데 왜 인도 미얀마에 가서 싸워요? 한국 광복군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항일무장 투쟁을 하기 위해서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창설한 부대입니다. 1941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일본의 선전포고라고요, 한국 광복군을 일본에 대항해 싸우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시킨 겁니다. 항일전쟁에서 승리해야 독립후에 당당하게 우리 목숨 낼 수 있으니까요. 아, 이 때문에 한국 광복군은요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 가지고 포로신문, 암호해독 이런 역할을 담당했던 겁니다. 또 OSS라고 하는 미국 전략 정보국과 합동으로 특수훈련을 받은 대원들을 국내에 투입해서 일본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지만요. 아, 참.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선언하면서 안타깝게도 작전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김상옥 의사는 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져요? 경찰서는 범죄자 잡아들이는 곳 아닌가요? 경찰서. 범죄자들 잡아들이는 건 맞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들에게 범죄자, 불량선인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독립운동가겠죠. 당시 종로경찰서는요, 독립운동가들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가혹하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김상옥 의사는요, 의사니까 닥터 아닌 건 아시죠? Nope. 의사는 정말 그 자신의 그 몸을 던져서 나를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붙이는 명칭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상옥 의사는요, 일제의 주요 기관을 폭파하고요, 고위관리,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했던 의열단, 이 의열단 일원이었는데요. 김상옥 의사가 항일투쟁의 목표로 삼은 곳이 바로 종로경찰서였던 겁니다. 김상옥 의사는요,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빵! 폭탄을 던져서 일본에 큰 피해를 줍니다. 쫓아오는 일본 경찰과 치열한 총격전, 거의 뭐 1대1000이었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총격전 끝에 마지막 남은 총탄으로 자결 순국합니다. 김상옥 의사의 폭탄 의거 사건은 일제 큰 타격을 줬고요, 민족의 항일의식을 높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조선의 총자매 김상옥 의사였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가 중에서 또 특별히 유명한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히 유명하다고 단서 붙이긴 좀 그렇고요. 독립운동가 모든 분이 다 유명하신 분들이어야 되고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될 분들이겠죠. 아, 윤봉길 의사를 한번 좀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콩 공원 의거든요. 사실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의거, 많이 아시는 의거입니다. 윤봉길은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그 한인 애국단원이었습니다. 한인 애국단원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김구의 책임하에 조직된 단체였죠. 1920년대 의열단과 마찬가지로 의열투쟁을 목적으로 1930년대 조직됐습니다. 일제는 1932년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일본 국왕의 생일과 상하이 사변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이때 한인 애국단원 윤봉길이 기념식 단장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대장금 주요 인물을 처단합니다. 이 윤봉길 의거에 큰 감명을 받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정말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죠. 한인 애국단원 하면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이 수류탄을 던진 이봉천과 앞서 말씀드린 윤봉길을 먼저 떠올릴 텐데요. 이 외에도 이덕주, 유진만, 최영식, 유상근 등 정말 많은 한인 애국단원이 일제에 대응해 투쟁을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나요? 가혹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던진 분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고요? 바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역사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린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독립 노멀 타임 마치겠습니다.